처음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온라인 계약이 이제 시작됐던 초기 당시에는 일단 저희가 이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에서 그 선생님들 일선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으니 활용해 주세요라는 지원 사업 안내랑 함께 그 다음에 학교 컨설팅에 대한 신청들을 좀 받았어요. 학교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청취도 하고 또 만약에 해결을 해주고 뭔가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두 번째는 특수교육 지원센터 안에서는 순회 교육이라고 해서 아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특수학급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이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로지 그 학생은 일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간 동안에는 이 학생이 이제 순회 교육의 혜택을 학교를 못 나오게 하니까 못 받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가정으로 방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가정에서 이 아이가 교육을 받는 걸과 허락이 되시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주도하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순회 교육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실 안내를 해드릴 때 잠깐 보셨다시피 미술치료실, 언어치료실, 치료실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치료지원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이 치료지원 활동들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방문치료 지원 이러한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막 그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고 양육에 너무나 막 소진해 계시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코로나 추이를 조금 살펴서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가족 심리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뭐 문예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러한 문예체 도구도 체육 활동 도구들 이러한 것들을 꾸러미 형태로 꾸려서 가정으로 학교를 통해서 가정으로 배송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특수교육 지원센터 안에는 보조공학기기나 태블릿 PC 같은 것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기기가 없어서 온라인 수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기기 지원해주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위탁기관들 연계해서 지금 제천관 내에는 지역 연계된 돌봄교실이 한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예산들을 좀 지원을 해서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 돌봄에 필요한 아이들을 그쪽에서 좀 책임지고 돌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민원이 제기된 적은 있었죠. 이게 가장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 이제 돌봄의 문제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다가 학교에 아이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뭐 많이 등교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대신에 이런 돌봄들을 다 어떻게 좀 책임져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아이들의 감염 위험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이 아이들은 다 학교로 이렇게만 결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 현재 학교마다의 상황들이 다르고 또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들의 상황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상황과 학교의 상황과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아이들의 그러한 이제 민원들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는 없었었어요. 그런데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민원들이 조금 있긴 하였었습니다. 네.